안녕하세요. 영어회화 재무설계직수자 세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진코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영어회화 강의로서 우리 Firework라는 이 팝송을 두 번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Firework 첫 번째 강의를 제가 이제 촬영을 했던 거 이제 업로드를 앞에서 봤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Firework 자체가 이제 폭죽이라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firework 폭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그러한 느낌 그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 야, 너는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냐? 어떤 느낌? 비닐봉다리 같은. 이게 바람에 둥둥 떠다니는. 너는 그런 무너지는 카드집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냐? 아니면 너는 그 six feet under, 그 6피트 아래에서 소리를 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답답함, 고구마를 100만 개 먹은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느냐? 응? 하지만 괜찮다. 왜냐면 여기서 나왔다가 Do you know that there's still a chance for you? 너에게는 너를 위한 기회는 아직도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러한 기회나 네가 가진 그런 뭐 잠재력이라든지 그러한 느낌들을 다 뭐라고 한 거냐면 여기서 firework. 너는 그냥 뭘 하면 되냐면 너의 그냥 그 불을 ignite 불만 지피면 돼. 왜냐? 너에게는 Spark가 있으니까 light 불을 지펴서 shine 빛나게만 하면 돼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1번부터 다시 2절의 1번입니다. 2절의 1번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하나씩 일단 어떤 노래인지 한번 쭉 들어볼게요. 2절을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한번 들리는 대로 제가 이렇게 자막을 열어놨으니까 한번 불러봐요. 알겠죠? 자 갑니다. You don't have to feel like a waste of space. You're original. Cannot be replaced if you only knew what the future holds. After a hurricane comes a rainbow. Maybe your reason why all the doors are closed, so you could open one that leads you to the perfect road. Like a lightning bolt, your heart will glow, and when it's time, you'll know you just gotta ignite the light and live. Shine just on the night, let the 4th of July, 'cause baby you're a firework, come on strong. 일단 여기까지만 듣고 뒷부분 제가 또 들려서 해드릴 거예요. 자, 어떤 노래인지 하나하나씩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 시간은요. You have to practice with me. 저랑 연습을 하셔야 돼요. Not a study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practice입니다. 연습이 여러분들이 getting used to speak and listen English. 듣고 말하는 데 익숙해지는 데 있어서요. Practice is the key. 이 연습 자체가 하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인지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입을 열어서 따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따라해 보죠. You don't have to feel. 한번 돼요. You don't have to feel. 자, 뭐랬어요? You don't have to feel 해봐요. 자, have to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해야만 한다. feel 뭐예요? 느끼다죠. 요거를 feel 하게 되면은 채우다예요. 자, 두 가지가 차이가 있죠. 약간 발음상에서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자, feel이에요. 자, 위에 거는 느끼다, 아래 거는 채우다잖아요. 위에서 발음하는 요 feel의 이 발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feel. 따라해봐요. feel. 한번 더. feel. 한번 더. feel. 아래 채우다는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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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you don't have to feel. 해봐요. 그렇게 상세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엔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자, 다시 한번. You don't have to feel. 해봐요. You don't have to feel. 해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너는 느낄 필요는 없어. 뭐처럼? Like a wasted space. Like a wasted space. 뭐래요? Like a waste of space. 해봐요. 그래서, waste는 낭비예요. 낭비. 그 다음에 space는 뭐예요? 공간이에요, 공간. 그래서 여러분들, 키보드에서도
아래에 기다랗게 있는 거 스페이스바라고 하죠. 그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한 칸 띄어쓰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을 띄워주는,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 그래서 이 like a waste of space가 무슨 뜻이에요? 공간의 낭비 같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느낄 필요 없어. 네가 공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가사가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또 마음이 아픈 게, 네, 제가 지금 이 진코치라는 사람이 차지하는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에서 내가 차지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a waste of space, 공간을 낭비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자존감이 지금 완전 바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돼요. 요거 발음 어떻게 하나 잘 봐요. 자, you are original 이라고 안 하고요. You're original. You're original 해봐요. 그래서 you are 자체를 your 하면 돼요. Your 한 번 더 your. 그래서 you're original 해봐요. 그래서 original 하게 되면 뭐예요? 뭐 어떠한 복제된 것이 아닌 진짜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you're original, 유일한이란 말도 될 수 있어요. 너는 복제될 수 없는, 아주 너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한 번 돼요. Cannot be replaced.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replace 하면 대체하다거든요. 근데 replaced 예요. 앞에 be라는 게 오면서 be replaced 예요. 한 번 더. be replaced. 원래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 cannot replace 라고 되면은 대체할 수 없다죠. 근데 cannot be replaced 가 되면은 대체될 수 없다. 이해되면은 1번 한번 눌러볼래요? 숫자 이해된다 1번 채팅하실 수 있는 분 이해되면 1번 눌러봐요.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계속해서 제가 시킬 거예요. 그래서 replace 가 되면은 약간 내가 능동,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주체. 근데 be replaced 하게 되면은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어떠한 대상이 주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수동. 뭔가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는 original. 뭐예요? 너는 아주 유일한 바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cannot be replaced. 대체될 수 없다. 라는 거죠. 대체가 될 수 없다. cannot be replaced. 해봐요. cannot be replaced. 해봐요. 그렇죠. 아이, 내가 2번이라는 건 알지만 이게 1번으로 이해하면은 1번 누르라고 한 거야. 알겠죠? 너무 깐깐하게 그러지 마요. 그래서 대체될 수가 없기 때문이지 라고 한 겁니다. 한번 돼요. 뭐라 했어요? If you only knew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안다면 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너가 안다면, 뭐를 안다면? 한번 돼요. 뭐래요? What the future holds 해봐요. 그렇죠. 여기서 what the future holds 라고 했을 때 future 하게 되면 미래죠. holds는 지니다라는, 쥐다란 말인데 미래가 지니는 것을 만약에 네가 안다면 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안다면,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안다면 그 7, 8번에 위에 게 이어지는 말인데 한번 돼요. 뭐래요? After a hurricane 해봐요. 자, hurricane이요. hurricane은 뭐예요? 폭풍이죠. 어떠한 태풍이나 폭풍인데 폭풍 후에는 뭐가 와요? Comes a rainbow. 뭐래요? Comes a rainbow 해봐요. 그렇죠. 폭풍 후에는 뭐가 와요? rainbow, 무지개가 오지,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금 어떠한 고구마 먹는 것 같은, 고구마 100만 개 먹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상황이고 어떠한 자존감이 너무나 떨어지는 그러한 아주 힘든 약간 crisis, 위기인 것 같은, problem도 아닌 문제도 아닌 crisis인 것 같은 바로 그러한 deep crisis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다 해도 just time goes by, 시간은 흐르게 되고 그러한 시간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after a hurricane, 폭풍이 지나면 comes a rainbow, 무지개가 온다라는 표현으로 말해준 거예요. 이 노래에서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1번부터 다시 한번 요 8번까지 한번 더 불러볼게요. 자, 갑니다. 지금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해석된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금 해석해주는 이유는 아, 이게 이런 말이고 이게 한국어로 이런 말이니까 이거 자체를 영어로 함께 연습해보자 라고 하는 바로 그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연습해야 돼요. 같이 불러봐요. 시작! You don't have to feel like a waste of space. You're original.
cannot be replaced. If you only knew what the future holds after a hurricane comes a rainbow. 잘 따라 불렀어요? 오, 잘 따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뮤직비디오도 한번 같이 봐봐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가? 한번 돼요. 뭐래요? Maybe your reason why 해봐요. 자, reason 한번 돼요. reason 하게 되면 이유거든요. 아마도 너의 이유는 어떠한 이유냐면 한번 돼요. 뭐래요? All the doors are closed 해봐요. 어? 이거 아까 제가 그 문이 닫힌 이게 여기서 보면 All the doors are closed 라고 그랬어요. 모든 문들이 닫힌 것 같은 그러한 이유는 이런 말 되겠죠. 이유는 아마도 이거겠구나 라고 밑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Maybe your reason why all the doors are closed. 자, 무슨 말이냐면 아마 너의 이유는 어떤 이유? 모든 문들이 닫혀 있는 이유는 아마 이 11번 문장에는 이거일 거야. 자, 11번은 뭐라고 했냐면 so you could open one that leads it to the perfect road. 자, 요거 문장이 긴 거 잘 따라야 돼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So you could open one that leads it to the perfect road. 자, 어떻게 하냐면 So you could open one that leads you to the perfect road 해봐요. 자, 요거는 두 개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So you could open one. So you could open one. 너는 한 개를 열 수 있어. 자, 여기서 한 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개. 뭘 연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연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요? 윈도우를 열어요? 아니죠. 그 모든 문들. Doors 중에 하나죠. One of the doors예요. 그 문들 중에 하나를 열어서 lead는 뭐예요? 여러분들 리더란 말 알죠? 리더. 이끌다. 이끄는 자. lead는 이끌다예요. 너를 이끌지 어디로? to the perfect road예요. 완벽한 길로 너를 이끌지 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문들이 다 닫혀있는 바로 그 이유는 한 개가 열려서 너를 아주 완벽한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진 그런 답답한 상황인 사람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문도 닫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금융권을 준비한다. 농협을 두드렸는데도 닫히고 뭐 신한도 닫히고 삼성도 닫히고 한투자도 닫히고 다 닫혀있는데 딱 하나 사채업자가 열어지는 거. 아 이건 좀 그런가? 이러면 안 되지만 그래 그런 것처럼 불법 사채업자가 열어주는 그 문이 퍼펙트 로드는 아니지만 그렇게 두드리다가 단 하나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문들이 닫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Like a lightning bolt. 한번 돼요. Like a lightning bolt. 뭐래요? Like a lightning bolt 해봐요. 자, 이 12번 문장은요. L 사운드로 배우기 되게 좋아요. Like lightning 따라해요. Bolt 한번 더. Like lightning bolt. 그래서 Like a lightning bolt 해봐요. 마치 뭐처럼 Lightning bolt는 뭐예요? 번개 같은 거죠. 번개처럼 Your heart will glow. 뭐래요? Your heart will glow 해봐요. 여러분들이 heart 이 heart 이 봐봐요. 제가 요거는 쓰면서 한번 해봐야겠다. 봐봐요. 이 heart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한글로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채팅 칠 수 있으니까 채팅 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써봐요. heart를 한글로 한번 써봐요. 여러분들 채팅으로 heart 한글로 써봐요. 어떻게 쓸 거예요? hurt 한번 봐야지. 뭐라고 쓰나? 내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봐요. hurt 한글로 써봐요. 어떻게 쓸 거예요? hurt hurt 한글 못 써요? 아니죠? 빨리 써봐요. 왜 내가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면 hurt 아 이거 hurt 나왔어. 여러 가지가 나오네. 자 봐봐요. 아 내가 써볼게. halt hurt hurt 또 누구야?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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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한글 발음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자 하나씩 halt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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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한글 발음 틀리게 한 거 있어요? 근데 이 발음한 것 중에 hurt, hurt, hurt 이거랑 비슷한 게 단 하나라도 있었다.
라고 한다면 1번 눌러보고요. 비슷한 게 단 하나도 없었다. 2번 한번 눌러볼래요? 이 발음 중에 이 위에 있는 hurt라는 발음과 비슷한 게 있었다. 1번. 이것과 비슷한 게 하나도 없었다. 2번. 한번 눌러봐요. 내가 왜 그런지를 한번 알려주려고 그래요. 비슷한 게 단 한 개도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을 바보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한글로 발음하면서 영어랑 똑같은 비슷한 발음으로 찾으라고 했을 때 없는 답을 나보고 쓰라고 한 거냐? 바보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바보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음 체계로서는 이 hurt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가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발음 체계로는 저 위의 hurt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r과 r 사운드라는 r 사운드 이 r이라는 사운드는요 우리나라 발음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혀를요 halt, hurt, hurt 할 때 리을 사운드 있죠? 그걸 바로 리을 사운드라고 하죠. 리을 사운드를 할 때는 혀가 위천장을 슉 하고 긁을 거예요. 리을, 할트, 허얼트 할 때 혀가 위천장을 닫거나 긁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얼 사운드는 얼 사운드 뭐냐? 혀가 위천장이나 아래천장에 닿으면 안 된다. 이해된다? 이해돼요? 혀가 위천장이나 아래천장에는 닿으면 안 돼요. 아래천장은 없지. 근데 중요한 건 혀가 뒤로 당기면서 혀를 뒤로 당겨봐요. 혀를 뒤로 당기면서 위와 아래는 닿으면 안 되고 약간 힘을 줘야 돼요. 그 상태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R 한 번 더 R 개 아니에요. 멍멍이 아니에요. R 한 번 더 R 한 번 더 R 한 번 더 R 이런 사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R 사운드예요. 그래서 R 여기 있는 R 있죠. 여기서 HA도 이것도 우리나라 사운드에 없는 거야. 이런 사운드가 어딨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걸 찾을 수는 있지. 하지만 똑같은 건 없단 말이야. 무성음이라는 거. 이게 이런 게 이런 사운드가 어딨어? 없잖아요. 그래서 아아르 다시 한번 아아르아아르 얘를 합쳐주면 하, 하, earth, earth 다 합쳐주면 heart, heart 비슷한지 한번 들어봅시다. heart, heart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종시발이 뭐냐면 우리나라 발음체계로는 영어를 비슷하게 낼 수 있지만 똑같이 낼 수 없다. 그러면 왜? 왜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듣고 말하기를 못하는가? 왜냐면 아예 다른 발음 체계를 갖고 있고 어순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이 말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발음 체계도 다르고요. 어순 또한 완전 달라요. 어순은 뭐예요? 말의 순서. 문장의 순서, 말의 순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11번 문장 봐볼까요? So you could open one that leads you to the perfect road라는 걸 해석하면 So, 그래서 you could open, 너는 열 수 있어 하나를 that leads you, 너를 이끌지 to the perfect road, 어디로요? 완벽한 도로로.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를 열면 완벽한 문을 열어서 너를 이끌어줄 수 있지. 말의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어순도 다르고 발음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멍청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대답이 뭐예요?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오케이? 이해돼요?
그 자원모험 관련 당연히 관계가 있죠. 제가 근데 언어학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것만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언어학 전문가는 아닌데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영어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똑같은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제가 알아낸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저는 바코치 학원이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바코치 학원의 출신. 단순히 학생 출신이라 저는 거기서 코치 생활도 했었던 출신인데 중요한 건 제가 전문적인 체계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런, 아,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못했구나.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뭘 하면 돼요? 연습하라고. 연습을 하라고. 연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영어를 할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또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싫어한다. 그런 사람들, 나 악플 다는 사람들 내가 저주할 거예요. 진짜로. 하면 돼요. 해봐요. Your heart will glow. 해봐요. 그렇지요. 마치모처럼 번갯불처럼 너의 마음 심장도 글로우는 빛나다요. 반짝반짝 빛나다요. 너의 심장도 너의 마음도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야. 한번 해요. 머리야. And when it's time you'll know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될 때, 그거 시간이 될 때, you'll know 너 알게 될 거야. 그럴 때 바로 뭐만 하면 되냐면. 뭐래요? You just gotta ignite the light. 해봐요. 그렇죠. You just gotta ignite. 자, ignite는 불을 지피다예요. Light는 뭐예요? 그래서 이 불이죠. 너는 그냥 불을 지피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And let it shine. 그래서 shine 또 빛나다죠? 빛나게, let 뭐뭐 하게 하다잖아요. 그것은 그냥 빛나게만 하면 돼. 마치모처럼 just on the night 마치모처럼 밤을 그냥 소유하는 거 밤을 그냥 소유해버려 마치모처럼 뭐래요? Like the 4th of July 해봐요 4th of July 자 7월 4일이거든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독립기념일날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폭죽을 빵빵빵빵빵빵 터뜨리면서 폭죽이 빵빵빵 터지면 밤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밤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빵빵빵 빛나. 여기서의 제가 말했던 것처럼 폭죽이라는 거 불을 비치다. 네가 가지고 있는 불을 지피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 떨어지지 말고 그냥 너의 시간이 올 거야. 네 모든 문이 다 닫힌 것 같아도 언젠가는 딱 하나가 열려서 너에게 퍼펙트 로드를 알려줄 거니까 괜찮아. Just keep going. 네가 할수 있는 거 그냥 계속해서 해. 이걸 딱 말해주는 거야. 알겠죠? 자, 왜요? Cause baby you're a firework 해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 여기서 baby는 아기야가 아니에요. 자, 얘야, you're a firework. 너는 뭐야? 넌 바로 폭죽이다. 뭐래요? Come and show 'em what you're worth 해봐요. 그렇죠. Show 'em, show them인데 축약형이에요. Show 'em. 그들에게 보여줘. What you're worth. 너가 가치 있는 것을. Worth는 값어치 있는. 아주 귀중한이란 말이에요. 너의 값어치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란 말이야. 숨기지 말고. 보여주란 말이야. 뭐하래요? Make him go, oh. 해봐요. 자, 이게 1절에서, 1편에서 다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또이 게릴라 실시간 강의를 하면서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잘 모를 테니까 제가 빨리빨리 하는 거 알겠죠? 앞에 비해 좀 빠르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자, make them. Make them이죠? 그들에게. 여기서 them은 뭐예요? 그냥 people, 사람들이에요. 사람들한테 go. 여기서는 가가 아니에요. go가 가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go 하게 해, 이거예요. 하게 해. 어떻게 하게 해? 오, 우와, 우와. 이렇게 하게. 왜? 여러분들 폭죽놀이 볼 때. 어때요? 뭐죠? 우와, 여의도 불꽃놀이 같은 거, 우와, 이러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사람들을 우와, 우와, 우와 하게 해. 나, 네가 가진 그런, 넌 파이어워크니까, 네가 가진 잠재력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말 하는 거예요. As you shoot across the sky, I. 불러봐요. 시작. as는 뭐뭐로 쓰죠? you shoot. 너가 슉 쏘아 올리는 것으로써. across the sky예요. 하늘을 가로질러서 쏘아 올리는 것으로써 사람들한테 우와, 우와 하게끔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Baby, 자, 요거 23번 뭐라고 하냐면 Come on, let your colors burst 해봐요. Burst,
폭발시키다죠? 너의 색깔을 펑 하고 터뜨려. 왜냐면 폭죽은 각자만의 색깔이 있으니까 너만의 색깔을 your colors, 너의 색깔을 burst, 폭발시켜요. 이렇게 딱 이렇게 펑 터뜨리란 말이야. Make em go. You're gonna leave them falling down. 그래서 그렇게 하면 you're gonna leave them falling down, down, down이에요. 너는 그들을 이렇게 fall down, 쓰러뜨리자죠? 그들을 쓰러뜨리게 될 거야. 사람들한테 우와, 우와, 우아하게 한 다음에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할 만큼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9번 문장부터 Maybe your reason why부터 한번 불러봐요. 제가 practice가 이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자, 갑니다. 시작! Maybe your reason why all the doors are closed so you could open one that leads you to the perfect road like a lightning bolt. Your heart will glow, and when it's time you'll know. You just gotta ignite the light and let it shine. Just on the night, like the 4th of July. Cause baby you're a firework. Come on, show them why you work. Make them go on. Let's listen to it now. Boom, boom, boom. Even brighter than the moon, moon, moon. It's always been inside of you, you, you. And now it's time to let it through. 자, 뒤에 부분은 다 똑같아요. 우리 이제 요거 네 문장만 배우면 되는데, 자, 한번 배워볼게요. Boom, boom, boom. 뭐래요? Boom, boom, boom. 해봐요. 붐, 붐, 붐도 단순히 붐이 아니에요. 뭐, 붐이요! 이러지 말고요. B, B, boom이요. B, B, boom. 그래서, boom, boom, boom. 무슨 말이에요? 펑, 펑, 펑이요. 무슨 말이죠? 펑, 펑, 펑. Even brighter than the moon, moon, moon. 뭐래요? Even brighter than the moon, moon, moon. 해봐요. 그렇죠. Brighter. 더 밝은이죠? 원래 bright가 밝은이에요. 근데, ER에 붙어서 더 밝은. 비교급이 된 겁니다. Then, 뭐보다 더? 달보다도 훨씬 더 밝게. 왜? 폭주놀이는 밤에 하잖아요. 밤에 하는데 달보다도 더 밝게 뻥뻥뻥 터져라 라고 하는 거죠. 한번 돼요. 뭐래요? It's always been inside of you, you, you. 해봐요. 자, inside of 안 하고요. inside, inside of라는 저 단어는요, 사운드가 두 개로 돼요. 혹은 of 아니면 이렇게 두 가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it's always been, 항상 그것은 있었으니까 어디에? inside of you, 네 안에 항상 존재를 했거든. 바로 뭐가? 너의 그런 잠재력, 너만의 그런 색깔이 항상 네 마음 안에 있었으니까 그것을 팡팡팡 터뜨리자. 그래서 그 30번에 딱 나오죠. And now it's time to let it through. 해봐요. 자, it's time to, 블라블라 하게 되면은, it's time to, 블라블라. 뭐뭐 할 시간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Let it through.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through는, 이렇게, 통하게 하다, 뭔가를 펼치다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통과시켜서 보여줄 때가 됐다. 라고 한 거예요. 네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을 이제는 통과해서 보여줄 때가 됐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밑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서 붐붐붐부터 마지막까지 부르고요. 이번 시간 맞춰볼게요. 자, 갑니다. 시 연습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겁니다. 같이 불러봐요. 시작! Come on, let your colors burst. Make them go high.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복습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요, 항상 밑에 진코치가 진코치 카페 주소로 남겨놓거든요. 거기서 이제 리핏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 리핏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무료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앱 스토어에서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요 리핏이라는 요거를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진코치 치시면은 여기 진코치 영어 회화 훈련이라는 데가 나와요. 거기서 여기 토픽 리스트에서 모두의 토픽이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케이리 페리의 파이어워크 있죠?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한으로 반복하면서 듣고 따라하고 하실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도 되고 PC에서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진코치 강의가 괜찮았으면 좋아요랑 구독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진코치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